수행사제 호드 아니냐고? 얘 얼라 같아요? 이렇게 악한데? 얼라예요? 아니죠. 얼라 아니면 호드입니다. 아까 많이 이겼는데? 광역기 있어. 개동. 개동하고 이런 거다 광역기야 사실은. 근데 손님한테 취약해서 그렇지. 이거 언데드? 언데드 호드잖아, 그죠? 언데드.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게. 인간인데 얼란 아니지. 고통의 수행사제라서 악한이니까. 노르니까 2, 3짜리가 나오죠? 노르는 크툰이면 2, 3짜리 나오고 3, 4짜리 나오고 그럼 무기를 찾아야 되는데 마격은 빼고 소용돌이 빼고 피해서 수액을 얘가 의미가 있을까? 없죠. 광전사 없죠. 도끼부터 찾아야 돼요. 아 있네. 3, 4짜리 잡을 땐 피해서 수액을 필요하네. 근데 도끼가 안 나왔네. 잘 만났군. 언데드는 스컬지 포세이큰 두 부류인데 얘는 포세이네. 포세이큰. 소용돌이. 여기서 내가 얘가 나가면은 동전 쓰고 하면은 할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쉬어. 말코록은 트롤 엄청 싫어하는데 왜 넣어? 그러게요. 그리고 하지만 호드야. 옛날 싸웠던 거는 잊고 이제 하나가 돼야죠. 호드니까. 강철 호드죠. 말코록 맞죠? 아닌가? 으스러진 손 부족 아니에요? 근데 여기 동전 쓰고 나가면은 얘가 못 나가니까 요거만 나가자. 그러면은 크툰이 나올 거야. 크툰의 그 개돈? 호드죠. 7월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통의 수행사제는 인간 맞고 언데드 수행사제는 사제 삼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사제 빼야 됨. 빼에에에에에에 요거하고 요거 할 걸 그랬나? 요거하고 아니 요거하고 요거 아닌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수영들이 요거하고 몰라 나도. 근데 마격은 더 무거운 게 아라코어 뭐 이런 거 있을까? 강철 호드는 가로시 헬스크림의 진정한 호드, 트루 호드에 기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로시가 오크마니 호드다. 나는 생각으로 다른 종족을 오크보다 아래로 보고 아제로스 전체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잘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용돌이 돌리고 아니다 요거 돌리고 마격치고 이젠 뭘 할까? 돌리고 마격치면은 휘둘 나오나?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죠. 이걸 하면 크툰이 1 올라가고 요걸 하면 얘가 피가 1이 남아. 그렇기 때문에 마격을 마격을 여기다 치자. 그러면 크툰의 신도가 때리고 그 다음에 구루바시 얘도 건들면 굉장히 화났네요. 건들면 안 돼요. 노래방에 시간 다 뺏기고 자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알차게 게임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이드로포테스님 죄송합니다. 이거 나오면 휘둘도 못 쳐. 넌 조졌어. 이게 구리다고? 이 덱이 구리다고요? 이 광역 빵빵해요 사실상. 구울도 있고 이거 소용돌이도 있고 빵빵한데 손님한테 약할 뿐이에요. 고대 존재. 아라꾸아. 아라꾸아. 요거는 그냥 요거 나가도 되는데 요거 두 개를 가고 이거 나가자. 도망쳐라.
원래 트롤은 잔달라 부족 그 이벤트 이후로 다 그거야. 구르바시랑 아마니도 다 그 적대적인 그거지. 이거 돌리면은 얘 5대고 때리고. 명색이 호드덱인데 볼진이랑 죽창맨도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볼진이랑 죽창맨? 이거 없잖아. 뭘 할까? 죽창맨은 그 의무관도 있거든요? 마상시랑 의무관? 고대의 존재 끄아하 끄아. 얘를 그냥 캐런을 뺄까? 수액으로 하고 때리고 이거 어서 이래라. 아 그렇게 낫겠다. 1000원 계약한데. 크툰 환하게 만들어. 너 크툰 이거 카운터거든요. 크툰 카운터. 크툰 카운터. 크툰 카운터. 그루바시. 고맙네. 명전세. 보셨죠? 이렇게 강합니다. 건들면 터지는 덱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파파에도 강하죠. 왜냐? 건들면 터지니까. 언텔 몰살? 아마 안 할 듯. 지금 봐봐요. 광전사 건... 아마니 광전사 건드리면 빡치죠. 거품 무는 광전사 건드리면 빡치죠. 잔인한 감독과 건드리죠. 고통의 수행사제 건드리면 드로우하죠. 광전사 변종 광전사 건드리면 빡치죠. 블러프 블러드 후프 용사 건드리면 빡치죠. 또 누구야? 구르바시 광전사 건드리면 개 빡치죠. 블러드 루프 이건 그냥 좋죠. 개돈 빡치게 하죠. 말코로 저를 빡치게 하죠. 그런 맛이 건들면 빡치죠. 토템? 이거는 도끼 찾아야 되는데. 도끼 찾자. 도끼 찾았죠. 잘 만났군. 건들면 도끼. 그죠? 트로그 최고다. 도끼를. 욕심부려. 욕심부려서 도끼 안 차. 어? 그럼 이코 뭐 내봤자 뭐 토템 골렘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순서가 밀려. 그냥 도끼 차. 그리고 다음에 피해서 수행. 분노 조절장애 덱으로 해요. 분노 조절장애. 알겠습니다. 부재로 하겠습니다. 분노 조절장애. 그다음에 여기서 피해서 수액을. 그러면은 토템 골렘 나오죠? 피해서 수액을 도끼. 이렇게 합시다. 디페를 좀 믿어야 돼요. 아저씨, 신성한 막고라에서 주술 쓰는 신날롬한테는 지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신성한 막고라에서 감히 주술을 써? 너 그래가지고 너 그 정령들이 엄청 싫어했거든? 한번 나가겠습니다. 아, 저 못 참아요. 여기 이거 나가면은 돼지의 무기 바르고 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이게 나간다? 아 어차피 얘 있구나. 그냥 이거 나가고 날리면. 근데 이거 얘가 나가면서 번화를 쓰면은 그 흑드라곤이 못 나와. 흑드라곤 그러면은 요거 하고 아 요거를 하고 얘를 죽일까? 요걸 하고 얘를 죽일까요? 근데 이러기에는 드로우를 못 보네. 그 다음에 얘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 하고 요거 할까?
요마자. 그냥 큰 술인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병신인가? 공격도 안 했네? 루카 루갈. 아 죄송합니다. 병신이라니. 죄송합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얘로 1-1 제거한 게 좋았네. 그죠? 병신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아이디를 좀 가려줘야겠다. 상대방 너무 좀 공격당하네. 이거를 도망쳐라. 치고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수액. 아, 근데 수액 안 되고 도끼 나와야 되고. 도끼 나 이미 하나 썼잖아.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럼 어차피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나가고. 이제 뭘 할까? 아 그럼 튀기는 거였나? 그럼 요거로 나가자. 요거 나가고 도망쳐. 때리고. 불장? 생선 좀 아니네. 가져오셨나요? 이거 그거다. 토템. 어우 좋아. 범퍼. 오 괜찮아. 아이씨, 이거 나올 줄 알았으면 이거 낼걸. 그죠? 범퍼 썼으니까 다음에 불정 못 나가죠. 불정 못 나가면 요거 나가고. 글쎄. 토템이 있나? 그러면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야 되나?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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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제 뭘 할까? 사슬 쓰나? 요거 나가자. 저덱 범퍼 한 장이야? 괜찮은데? 지금 나쁘지 않아요, 상황. 사슬. 필터. 그리고 보내고. 피를 볼 시간이. 얘가 사슬 빼준 거는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도 않아. 장난칠 시간은 없다. 장난칠 시간이다. 소용돌이 돌리고 때리고 이젠 뭘 할까? 일단 소용돌이 돌려. 불정이 나오면 불정이 나오면 얘 회복되고
생선 좀 가져오셨나요? 그럼 이거 나오면 11 번호 대충? 대충을 쏘? 어? 나 이거 소돌 없네? 이거 나 하나 소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아씨 이게 도발이 나가지고 글쎄 루카 루갈 충격을 받으면? 피해를 입으면? 4 루카 루갈 이거 올리면 잡고 요걸 올려야 되나? 안 그러면 요거에다가 뭐 하겠지? 그러면은 다음에 말코록에다가 마격 칠 수 있잖아. 박건희 형님 안녕하세요. 즐겜 흰 겜겜겜 콰지모도 93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그네? 내면 뺏기네? 근데 얘가 잡아줬어요 그걸로 10콘데 토템도 안 냈어 뭐지? 이거는 무기 아무거나 나올 수 있죠?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이게 7코라서 피울이거든요? 피울 샀는데 사은품이 딸려온 거예요 피울 샀는데 사은품이 6호짜리가 딸려온 거야. 말코록 씁시다. 아, 이게 전산을 토템 이것 때문에 개돈 해야 돼. 지금 사슬 쓸까 말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사슬 쓰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사슬 없어서 최고다. 약해 빠진가? 루카 루갈 요거 잡고 요거 뉴비라니요 지금 호각을 다투고 있는데 사슬? 낼 게 없었으니까 사슬이 있죠 때려주자 피해서 수액을 있으니까 불정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잡으면 다음 불정을 못 잡네 어차피 불토 다 빠졌잖아 안 때려 불토 다 빠졌으니까 안 때려 I'm girl Only add me Snapchat 요거를 때려? 근데 범폭 두 장 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서 일해라. 뜨겠어? 어쩌니 기어가 이겼다. 그네, 천투 잡아야 되네. 번화가 있잖아. 생각을 못했네. 내가 요즘에 대기 뭐뭐 쓰는지 모르겠어. 지금 단단히 빡쳤죠? 두 명? 근데 막 이 토템 정리하다가 나중에 개돈 나오잖아? 개빡친다? 그래가지고 안 잡았어요. 이대 근데 괜찮지 않아? 나쁘지 않지. 가로시, 그 상대는 안두인. 19금이냐고? 승리를 불러올 것이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에. 소용돌이 전투용. 빼고 빼고. 요거는 아마 여자 나오면은. 난투? 난투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손님 많이 안 나오면 난투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잘 만났군. 빛의 이름으로. 뭐야 얘? 안녕하세요. 이거 나가면은 무조건데 힐 할 수 있어? 이거 때리고 힐? 아 때리고 힐이 있네. 때리고 힐 모르겠지? 아재 덱팔리가 딱칼럼니스트 급이네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진짜 괜찮은 덱이에요. 1000원 감사합니다. 때리고 힐 모르겠지? 몰라. 때리고 힐 몰라. 때리고 힐 하면 되잖아. 누굴 죽여줄까? 나는 풀드롱. 쩝단. 작가 이말년 애독자와 스트리머 침착맨 애청자의 기로에 섰다. 서유기 고도한결 아쉽다. 근데 침착맨의 방송도 보고 싶다. 우야노 우야입니까? 천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요거를 잡아도 되지만 욕심이 나. 난 매우 욕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거 있었는데 고민을 했어. 잡을까 말까, 고통을 쓸까 말까. 근데 없나봐. 나 페이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 나가고 신튜브 구독하고 이말년 서유기 1권 구매해서 아주라. 피해서 수액을 하고 마격 치고 이거 때리면 사사 그리고 심폭 쓰면은 너 좆터지고. 심폭 쓰면 너 좆터져. 어? 잘 생각하고요. 그투님께 내 피를. 이거 어차피 2 있으니까. 이것도 마격쳐? 또 마격쳐? 문제 없다. 마격쳐? 애매할 땐 뭐다? 마격쳐. 크툰 나오기 전에 때려잡아.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그 아줌마 무서워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게 드로우가 적어가지고 어우 씨. 아이고 구울이나 핑핑핑 구울이나 핑핑핑. 그렇지. 이건 잡고 가야 되거든요. 루카 루가 잡고 가고 쳐
터지고. 야, 얘 캐리한다.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 이렇게 좋습니다 이 덱이. 끝인데. 요즘은 끝인데. 정신 못 차리죠. 마격 두 장을 활용해서. 근데 마격이 없고 다른 그 공격력 업하는 게 있었으면 더 쉽게 잡았을 거야. 너무 잘 짰어.